제목 경찰과 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사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24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해 4월 어느 날 저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봉화에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장거리 운전에 햇볕도 따뜻하고 화장도 잘 먹고 기분이 매우 좋았죠. 그 후 아름다운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뱃속이 찌개 끓듯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야,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뷔페에서 내가 너무 먹었나? 안 되겠다, 어디 화장실 좀 가야 되겠는데. 배에서 국 끓는 소리가 나네. 그리고 전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건물을 찾았지만 시골길이라 그런지 양옆에 농가, 밭 그리고 산밖에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식은땀은 점점 나기 시작했고 전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뱃속을 꾹꾹 누르며 계속해서 차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 뱃속은 끓었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차 속력을 올려 달렸습니다. 그렇게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3447, 차 세워요, 차 세워요. 하지만 저는 차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일단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근데 그때 또다시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3447, 차 세워요. 차 세우라고! 차 세우세요! 순간 전 뭔가 큰일이 났음을 직감하고 일단 차를 세웠습니다. 얼굴은 이미 땀범벅에 배는 계속해서 끌어대고 있었죠.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운전을 하는 사이 저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했던 거지요. 네? 아저씨, 그게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저씨. 아저씨.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봐달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빨리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빨리요. 그러면서 제 속도 모르는 그 경찰 아저씨 계속해서 면허증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요. 아저씨.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기 신호등에 저기서 기다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신호등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어제 얼른 면허증 부어달라니까요. 말 시키지 마세요. 발짝발짝 뛰겠더군요. 솔직히 그 경찰 아저씨요. 나이도 많아야 뭐 서른 정도 돼 보였고 키도 한치라고 매우 호감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 앞에서 아무리 경찰을 해도 제가 실수를 한다면 아저씨, 제발 제가 진짜 급해서 그러거든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말씀하시고 타당하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아니, 어차피 이렇게 말을 길게 제 차 번호도 아시는데 제가 자꾸 저쪽에서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일단 면허증 먼저 줘보세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 제 면허증을 요구하는 그 경찰을 보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옆에 있는 나무라는데 쳐서 기절시키고 달아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법. 저는 빨리 면허증을 찾기 위해 얼른 가방 속에 지갑을 찾아 뒤지는데 이게 또 어디 떨어졌는지 또 마음이 급하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뱃속은 화산이 폭발하듯 끌어대기 시작했고 정말 당장이라도 제 뱃속이 폭발할 것 같아 전 차 문도 닫지 않고 무작정 산으로 뛰었습니다. 안 돼. 좀만 참아. 안 돼. 너무 안 돼. 안 돼. 그때였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가씨. 뭐 하는 거예요, 아가씨?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기요. 잠깐 좀 기다리니까 따라오지 마.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적당히 가려진 풀숲에 냉큼 몸을 숨기고 제가 안고 있던 폭탄을 터뜨려버렸습니다. 이거. 살았다.
아유, 죽을 뻔했네 그냥. 아이고. 그렇게 몸의 나른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휴지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이고, 어떡하냐. 어머, 어떡해. 어머, 휴지 처음 온다. 미치겠어. 어떡해. 결혼식 간다고 꽃같이 꾸미고 와서 이런 낭패를 당하다니 정말 미치겠대요. 그때 제 귀에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야, 저기 아가씨. 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아까 그 경찰 아저씨. 아니 이 아저씨는 무슨 포기도 모르나 정말 미치겠는 거 있죠. 아저씨 올라오지 마세요. 거기 멈추라니까요. 아가씨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올라오지 마! 거기 있으라니까! 아, 왜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아가씨, 진짜 수상하네. 진짜 올라오지 말라고요! 거기 있으라니까! 제발 거기 좀 있어봐! 그러면서 전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한테 반말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 아저씨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눈치를 채셨는지 꼬리를 내리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내려가 있을게요. 얼른 오세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지. 그리고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일단 급한 불을 끄긴 했는데 저에게 더 급한 불이 남아있었죠. 그것은 바로 휴지. 그래서 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신고 있던 검정 스타킹 벗어가지고 그냥 뒤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경찰 아저씨 분명 산에 올라갈 땐 검정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살색 다리에 저를 보더니 뒤로 얼굴을 돌리며 웃음을 참더라고요. 참 눈치를 챈 거지 뭐. 그때 창피함이란 정말 여자로서 죽고 싶더라고요.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이 인간이 장난을 치란 건. 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 그냥 웃었습니다. 아니 그게요. 아니. 아가씨 여긴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요.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많으니까요. 신호 잘 지키시고 안전 운항하세요. 오늘은 그냥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럼 저는 가볼게요. 예. 그렇게 차를 타고 시동을 켜는데 그때였습니다. 그 경찰 제 창문을 똑똑 두드르니 이러는 겁니다. 저기 아가씨. 왜요? 제가 너무 해서 좀 그러는데요. 저거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도 될까요? 네? 식사요? 네. 그때 제 머릿속엔 오늘의 창피함이 떠오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경찰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제 입에서는요. 제 이름은 이두나고요. 제 번호가 01123456 7이에요. 전 이만 바빠서 그만. 그렇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어떻게 사냐고요? 이야, 이거 뜸 들이자. 응? 어떻게 사냐고요? 그때 그 경찰과 한 입을 덮고 살고 있는데요. 첫 만남부터 힘든 일을 함께해서 그런지 정말 끈끈한 관계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한테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저희 남편은 웃으면서 그럽니다. 그냥 산 타다가 만났어요. 우리 남편 센스 있죠? 그리고 요즘도 남편과 옛날 얘기하다 보면 꼭 이 얘기가 나오곤 하지요. 자기야, 그때 내가 끝까지 올라가서 자기 엉덩이 봤다면 우리 결혼 못했겠지? 그때 진짜 경찰만 아니었어도 자기 나한테 죽었어. 어디까지 쫓아와. 이러면서 한바탕 웃곤 한답니다. 꽝, 꽝, 꽝. 어머, 꽉. 여러분. 예. 가끔 급해도, 어? 급하고 낭패봐도 괜찮다. 이렇게 만나지. 경찰 아저씨 있는데 주변을 왔다 갔다 하세요. 이거 금요 드라마감인데. 제가 옛날에요. 우리 방송할 때 웃음편지에 그, 무단횡단한 아가씨. 단속하다가 돈까스 하나 얻어먹고 두 분이 결혼하신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일단 결혼하시려면 네 막무단횡단하시고 신호위반하고 네 그래야 만난다는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자
국 있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가 워낙 좁으니까 집집마다 직접 쫓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며 의사소통을 했죠. 당시 저희 집을 가운데 두고 진국이네와 인식이네가 살았는데요. 어느 겨울날이었죠. 그날 전 할머니와 설날에 사용할 가래떡을 썰고 있었는데요. 저녁 무렵 인식이네 뒷마당에서 7살 인식이가 친구인 진국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대요. 진국아! 진국아! 그 소리는 우리 집 마당을 넘어 진국이네 사랑채까지 퍼져나갔고 잠시 후 진국이네 사랑채 문이 빠끔 열리면서 들리더니 진국이가 우렁차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인식아! 왜? 할머니와 저는 어느 순간 떡 써는 걸 멈추고 두 꼬마의 대화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됐죠. 진국아! 니네 할머니! 우리 집으로 만두국 드시러 오시래! 만두국! 오! 알았도! 아마도 인식인에서 만두국을 끓여 동네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 저녁 대접을 할 모양이었나 봅니다. 잠시 후 진국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인식아! 인식아! 난 아니냐? 우리 할머니만 오래냐? 나도 가면 안 되냐? 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인식이는 엄마한테 물어보러 갔는지 잠시 정적이 흘렀고 할머니와 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다음 상황을 기다렸죠.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잠시 후 인식이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진국아! 너 아니래! 어? 애들은 안 된대! 그래! 그때였죠. 인식이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진국이의 통곡 소리가 마음을 삼키고도 남은 만큼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엄마. 나 아니래. 할머니만 만두국 먹으러 오래. 애들은 안 된대요. 만두국 맛있겠다. 갑작스런 진국이의 통곡 소리에 좋아 할머니는 떡을 썰다 말고 진국이네로 달려가 진국이를 달랬습니다. 좀 있으니 진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인식이네 집 식구들까지 진국이를 달래러 다 쫓아왔더군요. 특히 인식이네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진국이를 달랬죠. 에고 진국아 코만 울어라. 진국아. 아줌마가 네가 미워서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여. 뚝혀! 뚝! 할머니만 만두국 먹은 애들은 안 된다며. 그만 울어. 아줌마가 네 만두국에 만두 더 넣어줄 테니까 만두국 먹으러 가자. 그렇게 겨우 진국이를 달래 결국 그날 저녁 거기 모인 진국이 할머니, 진국이 엄마, 우리 할머니 그리고 저까지 전부 인식이네로 가서 만두국을 배불리 먹었는데요. 만두국을 먹는 내내 인식이는 인식이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어이구 인식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얼른 뛰어가갖고 인식이 할머니 저기 어 진국이 할머니 데리고 오랬더니 그거 귀찮아갖고 집에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듣게 소리를 질러다갖고 괜히 진국이 울리고 너 이게 뭐야? 그때 그랬지. 지금 같았으면 전화 한 통만 하면 쉽게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지만 그땐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는 게 아니어서 직접 발로 뚜벅이로 뛰어다녀서 사람들을 불러와야 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래도 그런 게 있었으니 동네 사람들끼리 정도 두둑이 쌓이고 그랬습니다. 가을 추수를 할 땐 품앗이로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저 집 돌아가며 벼베기를 도와주기도 했었는데요. 품앗이 뭔지 알죠? 알죠. 예, 예. 또 돌아가면서 하는 네. 거. 어느 날이었죠. 다른 집 벼베기를 갔다 오신 아버지가 저녁을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내일 우리 집 표변 오기 하는 거 알지? 야. 국 좀 준비 잘해. 예. 그래도 나가 명색 이기장인데 고깃국은 준비해야지.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 논으로 가서 이웃 어르신들과 벼베기를 하셨고 저와 어머니는 동네 할머니들과 마당에 가마솥을 넣고 쇠고기 무국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한창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전화벨이 울렸고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장댁인데요. 네, 교환입니다. 이장님 계신가요? 그때는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 주었는데요. 교환원이 말에 엄마는 저에게 이러셨죠. 아이고야, 아버지 빨리 전화 받으라고 해라. 전화세 나간다. 언능! 전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구마구 달려 논뚝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전화 왔어요! 전화! 저는 분명 전화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잘 안 들리시는지 이상한 얘기를 하시대요. 사실 저도 잘 안 들려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때 상황이 대충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전화 왔어요, 전화! 뭐? 점심 먹으라고! 알았다, 이것만 해놓고 갈게요! 아버지! 전화 왔다고요! 전화요! 나가서 빨리 받아요! 에? 빨리 와서 먹으라고! 알았어! 아버지! 전화 왔다니까요! 그래요, 알았다! 갈게요! 이렇게 이상해. 대화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이상해. 흘러갔고 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이랑 이런 대화를 나누시고 있더군요. 아이고 형님들 점심 다 됐다고 점심 먹으러 가네요. 이것만 마무리해놓고 어서 가시죠. 그래 우리 어제 계기국 준비 좀 했나 기다가 크이. 아이고 걱정 마셔요. 이거 뭐 어제 제가 다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잠시만 형님. 저는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하는 줄 모르고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명수가 국은 이때냐 국. 네, 국이요. 잠시만요. 아버지, 좀 기다려보세요. 전 다시 집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대며 엄마한테 물었죠. 아버지가 국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아이고, 큰일인데 전화세 나가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엄마는 다시 전화를 붙잡고 전화 교환원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셔, 아이고, 저 교환 양반 국은 있나요? 국이요? 국은 없습니다, 어머니. 그때 국은 없고 전화만 있는 전화번호가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전화 교환원은 국이라는 얘기에 웃음 터졌다. 없다고 대답을 한 거죠. 아이고 야, 명수가 네가 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전해라. 전화세 나온다. 국은 없다고. 응, 빨리. 전화 요것만 하면 어쩌냐. 빨리 가. 저는 국은 없다잉. 엄마의 다그침에 다시 논뚝으로 냅다 달려가서 마을이 떠나가도록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국 없대요. 국이 없대요. 이번에는 국이 없다는 제소리를 논에서 일하시는 어른들과 아버지 모두 똑똑히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셨거든요. 무엇이라? 국이 없다고? 아니는! 아버님, 아버지 빨리요. 국은 없대요. 빨리요. 전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아버지를 재촉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손에 지게 작대기를 들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국이 없다고? 국이 내 이름은 잎이 나가 틀렸냐고 그렇게 어지러우면 얘기를 했는 말이야. 국이 없어? 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신 듯했고
그 뒤엔 어르신들이 몇 분 같이 뛰어오셨죠. 얼핏 보면 그 모습은 3일만 세웠다. 아이고. 3일 만세 운동을 현상시켰습니다. 이장, 자네가 참깨나. 자네가 이러면 뭔 일이 되겠나. 제발 참으라고. 아니, 참어. 형님, 내가 어제 분명히 국 준비해 놓으라고. 내가 그렇게, 그게 국으로. 나하고 지금 이게 해보자는 게 이러면 이쁜다가 난 못 참아요. 아, 이장, 그러지 어? 말게. 아, 국 없으면 어떤가. 내가 이장인데. 국 없어도 밥 잘 먹을 수 있는데, 참깨나. 뭐 참아, 난 안 참아요. 내가 분명히 비계국이라고 내가 진짜 가만 안 들껴. 전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무서워. 집으로 헐레벌떡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외쳤죠. 엄마, 엄마, 아버지가 지게 착대기 들고 들어와요. 빨리. 도망가요, 이? 빨리. 아버지가 왜? 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는데, 그려? 몰라. 그거 없다고 하니까. 막 쫓아요. 소파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아. 지게 작당이 들고 막 쫓아요. 빨리 숨어요, 빨리. 저희 아버지가 원래 불같은 성격이어서 한번 화가 나면 정말 아무도 못 만들거든요. 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소식에 엄마도 일단 겁을 먹고 짱떠 숨었고. 잠시 후 아버지가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오셨죠. 뭐예요? 다 어디 갔어? 어? 내가 어저께 국 준비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 내 말이 말같지 않아. 이거 왜 공기 없어? 한참을 혼자 씩씩대던 아버지 잠시 후 마당에 끓고 있는 소고기 국을 보곤 다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이게 뭐야? 국 있네. 명숙이가 쓰나 이거 어디 갔어? 아니 국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한겨? 어? 누가 국 없다고 한겨?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전화 왔단 제 말을 점심 먹으라는 걸로 잘못 알아들으셨고 전 그냥 전화 교환원이 전화번호 그게 국이 없다는 말을 전했을 뿐인데 아버진 엄마가 고깃국을 안 끓인 줄 알고 순간 욱 하셔서 그 난리를 피우신 거였어. 다행히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 고깃국을 배 터지게 먹으면서 배가 찢어지게 웃긴 했는데요. 전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웃음이 피식피식 나온답니다. 4357님, 학원차 운전 중인데 너무 웃어서 운전을 못하겠네요. 아오. 야. 이정영 씨는 웃음소리 대박. 고기, 고기. 네. 아, 4189님은 뭐라카나. 숨 넘어간단께. 아. 역시 진국이가 진상이네요. 이정복 씨, 국 있어야죠. 아, 이거 완전히. 어? 아, 대박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맹구예요, 이거는. 아,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을까? 예. 아,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예. 내 친구도 진국이가 하나 있는데